올겨울에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요즘 민관 할 것 없이 전력 사용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가정에서는 살림하는 주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이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. 에너지 문제 함께 힘을 모은 현명한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. 부산의 한 호텔.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? 전력량이 심각해가지고요. 에너지에 대해서 알려고 왔습니다.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 좀 제대로 하려고 와봤습니다.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30, 40대 주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에너지를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. 바로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및 생활 방사선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인데요. 갈등을 일으켜도 가야 할 길이면 가야 되는 게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. 갈등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갈등이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는가?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미션이고요.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하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원자력이라는 게 생각이랑 너무 다르게 정말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에너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에서나마 조금이라도 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에너지 절약에 관한 주부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찾은 한 병원 진료실. 이곳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부 정지행 씨의 직장인데요. 실내 온도를 건강 온도인 19도씨에 맞추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올 때 불 끄는 것은 필수. 점심시간에도 컴퓨터와 전등을 끄는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난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. 근데 겨울에는 조금 그 온도가 조금 이렇게 쌀랑하게 춥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무릎 덮개나 이렇게 목도리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가정에서도 정지행 주부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는 계속됩니다. 따뜻한 물을 다 쓰고 나면 수도꼭지는 반드시 찬물 쪽으로 돌려놓습니다. 그래야 보일러 온수 기능이 계속 작동해 전기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저희 할머니들, 어머니 세대는 굉장히 전기든 물이든 에너지를 아꼈던 것 같은데 저는 철철 펑펑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자각을 하고는 직접 동참하게 됐습니다. 전기 절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.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절약. 주부들이 나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? 겨울철에 감기 못지않게 골칫거리가 있습니다.